반갑습니다. 농촌진흥청장 허태웅입니다. 감귤의 계절을 맞아 제주 감귤 축제의장 2021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최근 제주 감귤은 혁신을 거듭하며 품질을 높이고 가치를 확대하여 농산물, 농업의 외연을 넘어 융복합 콘텐츠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인이 좋아하는 과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오늘 개막하는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는 제주 감귤의 우수성을 알리고 감귤 산업의 가치를 키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하리라 기대합니다. 국제 감귤 컨퍼런스, 수출 상담회, 수출국 마케팅 등 다양한 행사를 통해 제주 감귤의 저력을 보여준과 동시에 농업인에게는 내일의 꿈을 꿀 수 있는 미래의 장이 되고 도시민에게는 감귤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행사가 되길 바랍니다. 특히 올해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박람회가 개최되는 만큼 어디에서나 누구나 더 가까운 박람회, 더 큰 박람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계를 잇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갑 국회의원 송재호입니다. 오늘 제주 감귤 박람회가 개최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또 국민 모두와 함께 크게 성원합니다. 이 축제를 준비해 주신 양병식 조직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고마움을 전합니다. 감귤이야 우리 모두 알다시피 제주도의 현대사 그 자체지요. 우리 제주의 살림을 책임진 나무이기도 하고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켜서 제주의 미래로 이어갈 그런 아주 소중한 산업이기도 합니다. 오늘 박람회를 계기로 다시 한번 제주 감귤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 소중한 의미를 되새기고 감귤 산업이 더욱더 발전해서 제주의 아주 굳건한 토대로 자리 잡는 큰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국회의원들도 성심을 다해서 감귤 산업이 제주의 주력 산업, 아주 굳건한 토대가 되는데 힘을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 새로운 일상 반갑고 즐겁고 뜻깊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오영훈입니다. 세계를 잇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을 주제로 열리는 2021 제주 국제 감귤 박람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온 오프라인 전시관 운영, 문화행사와 체험행사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함께하고 싶은 마음 굴뚝 같습니다. 그렇지만 국회 일정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특히 양병식 조직위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세계를 잇는 제주, 미래를 여는 제주감귤 화이팅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위성권입니다. 오늘 2021 제주국제 박람회가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코로나19라는 무거운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뜻깊은 행사를 준비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박람회는 세계로 잇는 제주, 미래를 여는 감귤이라는 주제로 열리고 있습니다. 세계 속에서 가장 사랑받는 감귤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무엇보다 그러기 위해서는 미래를 향한 우리의 열정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POP, K-드라마, 우리나라의 문화가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과일 산업의 맨 앞에서 우리 제주 감귤이 우뚝 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 안에서 세계인들이 사랑하고 세계인들이 좋아하는 제주가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2021 제주국제 감귤 박람회를 축하드리며 오늘 참석하신 분들의 평안하고 건강한 하루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